아와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무려 실사판 SCP 게임을 한번 즐겨볼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D클래스가 되어 SCP 재단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긴 어딨지? 나는 D클래스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다. 잠깐 정신 잃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헐. 기회다. 이때입니다. 예, 탈출하도록 할게요. SCP-173. 173이 여기 있다고? 어, 뭐야? 173 탈출했어. 우와! 아! 와, 제가 이거 예전에는 SCP를 아예 몰랐으니까 이게 무슨 저건지 아예 감이 안 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SCP를 좀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실사 버전으로 또 즐기니까 신기하네요. 야, SCP 재단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만. 물 한 잔 먹고 갈까? 아니,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거 맞아? 아직까지는 그냥 조용조용. 누구야? 아와 이걸 여기까지 쫓아오네 저거? 여기서 같은 자식 저거? 자, 수시로 예 세이브를 생활화 합시다. 아, 근데 좀 다른 SCP들도 좀 만나보고 싶은데? 어? 여긴 뭐야? 여기 엘리베이터야? 야, 이거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보내줘! 보내줘 이 자식들아! 아유, 저는 그 휴지 대신 비데를 쓴 재료다가 여기로 잡혀왔거든요. 진짜 D클래스 되면은 여러분들 아 처참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벌레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냥 저는 그냥 쓰여지고 그냥 청소하고 그냥 잡아먹히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176이로 한번 가봅시다. 176이가 뭐였더라? 아니, 원래 땅콩이가 그 되게 귀엽게 생긴 외모여가지고 봐도 좀 그렇게 안 무서웠는데, 아니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바뀌어가지고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어? 어? 여기는 일단 새로운 공간입니다. 열어봐. 이거 그건데? 오, 내가 이걸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자,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저 안에 상자 보이시죠? 이거 딱 열어 제끼면은 안에 그 종이용들이 쫙 튀어나오는 거잖아. 탱크 프레스가 로. 아르곤 탱크를 바꾸세요. 914를 찾으세요. 914? SCP-914를 만나러 가라는데요. 아르곤 카니스터? 하여튼 이거 뭐 약간 가스? 에어를 넣어서 요거를 작동시켜야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마크, 맨날 마크 그 귀여운 걸로만 보다가 실사 버전을 보니까 진짜 실제 SCP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뭐야? 전기줄 뭐죠? 나 이거 지나가면 통구이 되는 거냐, 설마? 간다! 자, 사무실로 가볼게요.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 오? 와! 누구 또 다 대탈출했나 보네! 연구원들 싹 다 털린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모든 연구원들을 싹쓸이 당한 것 같거든요? 아까 176이가 914인가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맞네. SCP 저장되어 있는 장소들이 다 있거든요. 아, 맞네. 91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코어룸이라는 게 중앙이 약간 통로 같은 로비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다른 SCP들 다 만날 수가 있는데 914랑 1499거든요. 자, 914. 914한테 가라고 했었거든요. 914. 뭐야? 뭔 소리야? 아! 어! 저거 뭐야? 어? 어?
문 열어, 열어, 문 열어! 열어, 문! 어? 아! 얘 올드맨이다, 올드맨! 나, 야, 야, 스킬도 쓰고, 아우! 아! 와, 거기서 내가 진짜 올드맨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설마, 그러면은, 그 문 통과하고 막 부식시키고 그런 특성도 다 갖고 있는 건가? 거기까지 구현이 되어 있다고요? 아, 여기에 갇히면 좀 답이 없네. 또 시작이야. 보니까 순간 이동하는데요? 됐나? 됐나? 순간 이동한다! 어? 어디야 여기? 가라 제발 가라. 잠깐만, 근데 그 와중에? 아, 요거의 SCP-914군요. 이거 그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물건 집어넣으면은 변환시켜주는, 예, 그런 장치인데, 이야, 이거를 실제로 보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건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에 새로운 물건이 또, 예, 출력이 되는, 예, 그런 느낌의 SCP거든요. H2O를 1대1로 나누면 HH로 나뉘어지고요. 여기서 1대1 비율로 떼는 거지, 맞지? 자, 1대1로 맞추고 돌려. 돌려 SCP 짜잔. 산소와 그리고 수소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어? 뭐로 가든, 예, 어떻게든 만들어지면 되지 뭐. 헬륨이랑 산소를 합치면, 오, 네온 나왔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네온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자, 됐어요. 두 개 넣고 1대1로 맞추고 쩍쩍쩍쩍쩍. 그러면 이제 아르곤이 나오겠죠? 나와라 주세요. 나 빨리 용 만나러 가야 돼. 나와라. 하하. 됐다. 이제 돌아가서 그 용들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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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쫓아와? 죽을 뻔했네. 시야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땅콩이를 보면은. 예. 자. 아유, 자식, 진짜, 씨. 날라 제가 직접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 여기다가 이제 가스 넣어주고 오픈! 열어요. 허지 뿌뿌뿌뿌뿌뿌뿌뿌뿌 차오른다. 여기에는 드래곤이 있습니다. 신비롭다. 신비로워. 자,
종이 접기 용들이거든요, 요게. 나온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와우. 와우. 와. 야. 아, 그러면은 이게 마크에 구현한 그 모드 애들이 요 게임에서 다 따온 거구나. 확실히 개고퀄이네. 거의 뭐 진짜 실사 느낌 제대로입니다. 예. 야, 어쨌든 뭐 절경을 구경했네요. 예. 자, 오늘은 일단 요렇게 해서 SCP 보니까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휴바.